오늘은 제가 이렇게 약간 구조가 옆에서 뵈면서 여기 또 화면을 또 이렇게 여기 봐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제 얼굴을 많이 보고 싶으시면 보시고요. 많이 배우고 싶으시면. 네, 농담이고. 네, 오늘은 구글 캘린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사무나 이제 같이 일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고, 또 그게 곧 시간이랑 연결되면서 그게 또 비용이죠, 사실은 사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아주 가볍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이랑 연동해서 쓸수 있는 도구가 바로 구글 캘린더입니다. 이제 흔히 예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사무실에 가면은 각각 뭐가 있습니까? 책상에 삼각 캘린더가 있죠. 각각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많이 적어요. 근데 나와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 동료나 아니면 상사는 그거를 내가 적는다고 그 사람도 다 아는 거는 사실은 아니죠. 그런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실수까지 이뤄지는 게 그런 일정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마케팅이나 이런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삼각 캘린더 없애는 거. 네, 그게 오히려 더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또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없앱니다. 그리고 그걸 대체해서 뭘 하냐면 구글 캘린더를 써버립니다. 캘린더에 필요한 거는 단 하나, 스마트폰과 지메일. 그 지메일은 스마트폰을 만들 때 만들어주죠. 나는 필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네. 일정, 시간, 장소 다 쓰실 줄 아시고, 타이핑 하실 줄 아시고, 날짜만 적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이거를 내 생활 그리고 나의 사업에 좀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강의안은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다가도 제가 따로 하나 더 올려드릴 테니까 예. 오늘 뭐 적으시거나 이러시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내 캘린더 하나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와 그거를 공유까지 하면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표, 오늘 예. 목표는 내 캘린더, 그다음에 나와 그걸 공유할 사람 하나 더. 왜? 그래야 우리가 협업이라는 걸할수 있으니까. 그것만 하시면은 오늘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와. 자, 구글 캘린더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갔느냐? 첫 번째 이제 휴대폰도 있고 PC도 있습니다. PC부터 먼저 해볼게요, 같이. 노트북이 쓰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구글 캘린더라고 치시면 돼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아까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미리 좀 다운 받아주세요.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업용이고 개인기 따위는 맞죠? 네네. 그럼 저희는 여기 구글 캘린더를 치시면 이게 기업용이에요, 보시면. 네. 여기 두 번째. 여기, 요거를 쓸 겁니다. 요거를. 들어가신 분들은 클릭을 해주세요. 자. 네. 그럼 요렇게 흔히 이제 뭐 월별로도 볼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조정하는 곳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일, 주, 월, 4일 단위. 보시는 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글에서는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붙여놨습니다. 빨간색으로 뭐가 돼 있죠? 여기서? 네.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기가 돼 있습니다. 즉, 일정을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들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잠깐만요. 만들기 누르면 돼요. 네. 잠깐 어디 보면 너무 크지. 오늘은 인원이 다 공급이 기가 막히게 좋은 인원이라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빈칸에 제목 없는 일정이라 나오시죠. 여기는 뭘 적으면 될까요? 여기 약속, 우리 일정을 적으시면 되겠죠. 제목. 예를 들면 내가 뭐 내일 누구누구를 만나기로 돼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협력사와 점심 미팅. 그다음에 그러면 나는 내일 실제 약속을 적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 바로 이렇게 하나 적어볼게요. 근데 여기 정리 내일 날짜가 나중에 나와요? 이제 날짜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2일 거든요. 네. 이건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 1. 두 번째 거는 시. 그래서
내일이니까 화요일 날 11월 3일에 3일 시간대. 그럼 직접 바꾸네. 아 누르면 그냥 달력이 나오네요. 네. 하고 그다음에 시작 시간이랑 종료 시간 같이 여기. 자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 지금 오시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예. 출석. 박서영 선생님. 박서영 선생님. 있어요 거기 주저. 네. 오셨으니까 예. 출석 꼭 하시면. 네.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구글 캘린더 예. 치시면 돼요. 윤석 선생님 잘하시니까 딱 갖고 계시면 되겠네요. 저요? 선생님 앞서가셨어요. 자 시간까지 설정하셨죠? 네. 밑에 보시면 이제 종일이랑 반복이 있습니다. 종일은 하루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 우리 예를 들면 워크샵 같은 거.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시간대가 없이 바뀌어버리죠. 1로.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송파 소셜처럼 매주 월요일 날 정기적인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뭐 개모임이든 아니면은 워크샵이든 회사에서 하시는 거든. 그러면은 여기 반복을 누르면 요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반복 빈도가 있죠. 그러면은 매일이면 말 그대로 매일. 주중에 매일이면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를 들면 9시 출근, 6시 퇴근. 이게 뭐 픽스되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월수 이제 다른 것도 괜찮은데 보통 편하신 게 이제 매주 여기 클릭하시면 내가 월요일이면 월요일만 할 수 있고 월요일이면 나는 월수 목이다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죠. 그리고 이걸 반복을 예를 들면 한 달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 네 번만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주를 한 달이면 4주, 뭐 4주, 뭐 두 달이다 하면 8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종료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하시면 계속. 이렇게. 보통 이제 그룹 운영하시거나 매주 한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모임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쫙 이렇게. 이따가 복습 시간에 송파 소셜을 아직 반복을 해놔야 되겠다. 네. 그런 거는 딱 해놓으면 좋죠. 네. 그래서 설정 되셨으면 설정.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장소 위치 중요하시겠죠. 이제 뭐. 세부 일정 세부 정보. 네, 거기에 만남 장소. 봉운동.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장소 입력되시고요. 근데 요게 좀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요게 이제 화상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폰에 행아웃 다들 아시죠? 그게 다 깔려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게 요 버튼입니다. 영상 통화. 아, 화상 통화가 포함된 일정입니다, 이렇게. 네. 자,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면 요거를 영상 통화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추가되었다고. 자, 내가 일정을 만든 거는 나와 볼 수도 있겠지만 나와 같은 팀이 공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내일 점심에 미팅이 있는데 한 명이 출장을 가서 그 오프라인 장소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꼭 있어야 돼요. 파트너예요. 요거를 딱 체크를 해놓으면 예. 그 사람 캘린더에 이 화상 버튼이 떠요. 이렇게. 그 사람은 거기 캘린더에다 클릭만 하면 그때 우리가 화상 채팅을 할 때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와 그래요? 공연장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캘린더 공유하신 분들 장소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장소는 앉아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는 구글 캘린더니까 해외 분들도 행아웃은 저는 외국 친구들은 자주 하거든요. 프랑스 친구도 하고 스위스 친구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무료로. 인터넷만 되면. 네. 데이터는 당연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와이파이에서. 현재는 지금 삭제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누르면 네, 일단 눌러주세요. 나중에 저희 여기 한번 실수를 볼 거니까. 네. 아, 예. 그리고 캘린더 눌러보시면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캘린더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 계정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클릭해 보시면 계정 이름이 나오겠죠. 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Gmail 이름이 본인 성함이시니까 캘린더 이름도 성함으로 나와 있으시고 허천범 선생님은 허천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디 추가돼요? 이 일정이 허천범 캘린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간단한 설명, 뭐 준비물 같은 거, 우리 그냥 일정 공지할 때 쓰던 것도 있잖아요. 네. 뭐 비용 이런 것들 여기다가 상세 설명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뭐 늦으면 혼나요 이런 것들. 네. 자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또 비즈니스적으로 쓸 때 뭐 같이 나눠야 될 그런 유인물들 있잖아요. 예. 그날 일정이나 뭐 행사 일정들 근데 우리가 미리 다 프린트로 나눠주기는 힘들고 또 미리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첨부 파일 추가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 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총 세 가지가 나와요. 업로드 여기 첨부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첫 번째 뭐죠? 구글 드라이브. 네, 여기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로드, 이거는 저번에 썼던 거. 그러니까 이제 자주 정기적으로 매번 오실 때마다 새로운 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유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우리 옛날 즐겨찾기 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자료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고 선택하면 여기에 들어가죠. 하나뿐만 아니라 또 눌러도 선택을 눌러버리면 왼쪽에 네. 선택 그리고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이 나의 컴퓨터 안에 있을 때 네. 드라이브에도 있을 수 있는데 미처 내가 뭐 한글 파일이나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컴퓨터에서 파일 선택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뭐 본인 파일이 어디 있는지는 본인만 아시겠죠. 그래서 클릭하셔서 열기 누르고 마찬가지로 업로드 하면은 그리고 이전 선택했던 거는 예전 했던 거 방금 한 거죠 이거 제가 7시 31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은 계속해서 추가가 돼요. 그럼 미리 오시기 전에 한번 볼 수 있겠죠. 이게 다 휴대폰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일정 색상 구분하실 수 있도록 본인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책상 밑에 뭐가 있죠? 알림. 네, 알림인데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네, 이메일이랑 팝업. 이메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메일로 알림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메일 잘 막 수시로 확인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팝업. 팝업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카톡 오면 알림 나오죠. 위에 이렇게. 그거랑 네, 똑같아요. 네. 이렇게 팝업을 해놓으면 내가 설정한 시간에 따라서 지금은 2시간 돼 있죠. 그러면은 2시간 전에 띠링띠링 하면서 위에 상태창에 나와요. 송파 소셜 서포터즈 강의. 저 해놓으니까 7시니까 5시 되니까 딱 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간은 본인 마음대로 여기다 숫자 넣으실 수 있어요. 네. 나는 뭐 아침에 받고 싶다 그러면은 송파 소셜 서포터즈가 7시니까 12시간 전에 아니면 어떤 마감이 일주일 전에 돼야 되는데 나는 주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 시간, 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나는 한 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네. 저도 놓쳤어요. 네, 윤설이 대표님 봐주시고요. 네, 어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아, 이 컴퓨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거는 약간 확인하는 요. 네. 네. 아,
안 하신 거 봐주시죠. 이걸 보고 그렇지. 여기다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못 갖고 다니면 근데 패드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패드죠? 네. 패드는 가벼워서 끼고 다니는데 그것도 소프트웨어랑 똑같아서. 네. 장단점이 있죠. 제가 팝업을 못 찾았어요. 아, 거기. 팝업이 혹시 아니에요? 네, 여기. 여기 지금 조진 교수님 지메일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제 거요? 네. JK. JK. 0725. 그 다음에 김진태 선생님 지메일 좀 알려주세요. KIM KIM BU BU CH CH AI AI 천사 지메일 7.1 0716 이게 휴대폰이랑 같은 거죠? 김진태 선생님도 그게 휴대폰 지메일이랑 같은 거죠? 예. 네. 그래야 동기화가 되니까. 네. 이제 여기 지금 구글의 로그인에 있는 지메일이랑 휴대폰의 로그인에 있는 지메일이랑 같아야 되죠. 그래야 동기화 됐을 때 되니까. 그리고 자, 최종은 제 거 김세준 김세준 네, Gmail이요. 네. 네. 김세준 KIM SAY JUNE N E. 네, 그다음에 Gmail 같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팝업 알림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개 상태는 여기 보시면은 뭐 캘린더의 공유 설정을 따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잠깐, 요거 저장을 먼저 하고.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저장. 나 그대로 있는데 지금 안 나가서 바깥에 안 나가서. 저장을 하면. 저장. 저장은 어디서 하나요? 저장 위에 있어요. 위에 네. 왼쪽. 위에 위에. 이게 한참 있을 때. 르르르. 네, 르르르 치시. 아니 바로 올라가는데요. 한참 있지 않고. 자, 저장되셨으면 밖에 이렇게 그 시간대에 생기셨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들어간 거를 다시 클릭하면 아까 그 수정 화면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혹시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거기 그 일정 클릭하셔. 어디를 클릭해요? 아까 만드신 거 그대로 만드신 일정. 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 설정 여기 밑에 공유 설정 아까 클릭 안 했었잖아요. 밑에 여기 하단에 여기 요거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세부 설정이 나옵니다. 캘린더를 공개로 설정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요거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공유 설정을 해놓은 거에 따라서 저장은 안 됐나? 저장은 안 됐나? 저장은
거예요? 우리의 기본 계획은 뭐 어떻게 아, 되는 거예요? 방금 이제 캘린더 기본 값에 들어가시면 그걸 공개로 할지 안 할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나는 뭐 계속 공개를 하겠다, 계속 비공개를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일일이 안 하셔도 요거를 설정해 놓으시면 요걸로 계속 따르겠다는 거고. 근데 잠깐만요. 여기 한 번만 와서 잠깐만 봐주세요. 잠깐만. 여기요. 여기 그 저장을 했는데도 회원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뭔 사건이 날짜를 언제 저장을 했어요? 오늘 걸로 10월 아까 지금 아니 9일 거라고 해봐요. 9일로 그냥 거의 다 먹으려 했는데 하나가 아니 19일 써봐요. 9일로 해놓고 어? 만들기 만들면서 만들면서 내가 손파가 썼어요. 바보. 네. 이렇게 해보시면 그 바깥에 켰는데 안 떠. 이거 어디로 가서 저장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추가해서 얘기는 하는 거 눌러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가 하시면 안 하는 분이라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 전에 받았잖아요. 여러 번 받았잖아요. 우리는 첫장 선생님은 자주 문제 받았잖아. 그래서 그래. 자, 예.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게 뭐냐면 기본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요 약간 요 다시 여기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요거는 이제 여기 약간 뒤에 요거 누르시면 돼요. 뭐야? 뒤로 가기. 아, 뒤로?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기본 화면 다시 나왔죠? 예. 자. 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캘린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나의 캘린더라 하면 내 모임의 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 가족끼리 공유하는 거. 아니 우리 직장에서 공유하는 거. 아니 우리 아~ 동창에서 공유하는 거. 필요하신 만큼 만드시는데 네. 그거 만드는 방법을 해볼게요 지금. 아. 자. 개수에 제한 없어요?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 만들고 그 공유된 캘린더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본 자기 캘린더도 있고 그 다음에 공유되는 캘린더도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구글 지메일이기 때문에 하나는 만들어져 있어요. 내 이름으로 다 본인 이름.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는 하나 더 만드는 걸 지금 할 겁니다. 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내 캘린더라고 있죠. 예. 이게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숨김이고 내려져 있으면 다 밑에 다 보기예요. 근데 하나만 거의 돼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요거 있죠. 역삼각형 삼각 이거 박스 돼 있는 거. 요거. 예. 요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새 캘린더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그거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캘린더 이름. 내가 소속된 단체 또는 모임을 쓰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면. 그거는 저기. 이거는 특히나 이제 프로젝트 같이 협업을 할 때 있으면 딱 좋아요. 예. 모든 구성원들 다 여기다가 다 공유시켜버리면 소통하기 좋거든요. 송파 소식에서 우리 그 유전공유가 전부 다? 그거는 하나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으면 어느 게 어디에 사셔 그러네, 선생님이 안 되셔요. 그런 거 이제 몇 평가를 하죠. 너무 똑똑해서 그거는 딱 뭐 그룹장님이나 관리자분께 한 분만 만드셔서 나 관리자 아닙니까? 아 선생님 관리자니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 그 선생님은 음식을 만드는 그 다음에 설명은 이제 본인이 필요하신 만큼 써주시면 되고요. 모임이나 요 캘린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캘린더는 이번 뭐 12월달 출판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을 위한 캘린더입니다. 예. 이렇게 딱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렇죠.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름이 또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자, 한시적으로 딱 썼다가 딱 없애버리고. 뭐 그러셔도 돼. 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쓰고 싶을 만큼. 네. 자, 그 다음에 송파 여기는
뭐 엄청 성부 청년 뭐 이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국가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대를 또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난 없어. 근데 보통은 대한민국으로 일단 하세요. 왜냐면 네. 거의 다 이쪽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걸로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 내에서.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보시면은 특정 사용자와 공유가 있죠. 여기에 이 캘린더를 함께 쓸 공유자의 지메일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지메일을 다 적어놨거든요. 시트에 있어요. 시트에. 그렇죠.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메일 여기다 치시면 돼요. 캘린더를 공개 설정에다 체크해야 되죠. 체크. 네, 네. 공개로 다 해주세요. 체크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송파 가시면은 여기 지메일 싹 다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컨버터가. 아 밑에 특정 사용자와 공유 여기다가 네. 지메일을 다 넣으라고요. 그러면은 시트는 다 찾아간 게 있습니까? 한꺼번에 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요? 네. 그냥 하나씩 들어가요? 복사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안 들어가고 A부터 네. 컨트롤 A 해가지고 하나씩 하고 엔터 치세요. 너무 날로도 질려고 하시네요. 거기까지 정도, 잘했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 그 잠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나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 지메일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뭐 휴대폰마다 조금씩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설정 있죠. 설정을 들어가시면 그냥 휴대폰에 설정 들어가세요. 제 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본인이 아니신 거면 또 보시면 계정이라고 있어요. 계정. 천천히 할게요. 계정 찾으실 때까지. 휴대폰도 구글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다 누구나 다 구글로 돼 있어요. 그냥 설정에 들어가시면 환경 설정. 그러니까 아이폰 아니신 분들은 지메일. 거기에 계정. 계정. 자, 계정. 뭐 상단에 이렇게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계정을 찾으면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구글 있죠, 구글. 그게 들어가시면 그게 본인 지메일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혹시나 이 친구를 캘린더 추가하고 싶은데 본인도 모른다. 야, 너 줘봐. 휴대폰 줘봐. 그래서 설정에 계정 구글 하면은 야 니꺼 이거야 하고 나는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동기와 어울렸나 본 거예요? 그럼 밑에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저도 동기와 어울렸는데 잘 됐어요. 막상 이용해서 사진 하나 찍고 네. 동기와 어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또 구글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려놨다라는 뜻이에요. 계정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 지워버릴까요? 삭제해버릴까요? 하나 지우는 게 좋아요. 너무 헷갈려서. 근데 구글 계정이 스마트폰에 있는 계정을 쓰셔야지만 스마트폰은 다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거를 쓰셔야지. 동기화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싶은 겨울이라고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예전에 우리 휴대폰 막 두세 개씩 쓰신 분들 있죠. 그거랑 똑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잡하긴 복잡한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필요한 거. 따로 답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구글 계정 찾는 법을 알았고, 원래 하던 거는 여기 사용자 공유 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공유를 하나씩 하나씩 한 밑에 이렇게 내 거를 뺀 나머지가 밑으로 다 이렇게 추가가 돼요. 리스트가 이렇게. 자, 그럼 옆에 보시면 여기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사용 권한. 그 친구 아이디 옆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역삼각형 하나 보이시죠? 그러면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정 변경 및 공유 관리. 두 번째는 일정 변경. 세 번째는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 그다음에 한가한 바쁜 정보만 보기. 이렇게. 그러면 일정 변경 및 공유 관리가 굉장히 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제일 큰 권한을 주는 거네요. 그다음에 공유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할 사람을 지메일 넣는 거 방금 한 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요걸 주는 거니까. 약간 이거는 매니저만 하는 게 좋겠죠. 그룹의 장이나. 일정 변경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분들, 그룹장들이 그걸 다 일일이 챙길 수 없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한을 통해서 역할을 분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멤버 같은 경우에는 보기만 보면 문제 없겠죠. 굳이 큰 권한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많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장난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름, 설명, 위치, 시간, 공유, 공개로 돼 있고 지메일 넣어서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한까지 봤어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정 세부 정보 공개를 하는 거 같은데. 네, 그거는 사실 뭐 정답은 없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세부 정보만 보여줄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리자라면 그 일정 변경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십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때에 따라서 해당 사항에 맞게 해당 사람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그럼 가족 내시 공유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족 4명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전체 공유를 하는 거와 개인이 갖고 있는 스케줄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다시 한 번 그래서 네 가족이 같이 공유를 해서 스케줄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4명이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하게끔 해줄 수 있고, 개인적인 내 일정은 가족이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나만 변경시킬 수 있게끔 또 그럴 경우는 캘린더를 따로 만드시는 거죠. 네. 선생님 캘린더는 개인 캘린더로, 가족 캘린더는 가족 캘린더 만들어 놓고 모두가 변경할 수 있게 권한을 줘버립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캘린더 만들기 들어주십니다. 왼쪽에. 네, 하단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가 만들어졌나요?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캘린더로 들어가려고. 여기 새로 만든 캘린더 들어가려면 글쓰가요? 한번 해보고 여기서 내 캘린더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일정 만드는 거, 여기 만들기 들어가서 일정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수정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 있는 거 만든 거 클릭을 하시면 수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나의 캘린더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캘린더 만드는 거 여기 역삼각형 사캘린더 네. 만들기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뭐 두 개 있으신 분들 있고 원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 여러 개가 있죠. 이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 드렸던 게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네. 자 그러면은 해당 모임의 캘린더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클릭 안 하시고 갖다만 대시면 역삼각형이 떠요. 이렇게. 네. 그걸 클릭해 보세요. 왼쪽 마우스로. 그러면은 팔레트 같은 게 하나 뜨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시면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일정이 없기 때문에 티가 안 나실 거예요. 이 캘린더로 만든 일정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가 여기 색깔이 바뀌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복습 차원에서 새로 만든 캘린더로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야 색깔이 차이가 나니까. 예. 자. 잠깐만 아까 숨기기 했더니 더 바꿨거든요. 아 그럼 다시 잡아봐요. 숨기기 네 생각하느라 숨기기 했더니 어떤 건가 제가 아, 네 색깔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하나에 만들었는데 그다음 숨기기 해서 더 많이 했었어요. 아니면 하나 더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일정은 지금 자유롭게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따로 저장은 안 해도 항상 저장이 되죠. 언제 저장 눌러야 돼요. 만들었을 때 변경한 다음에 변경한 다음에는 여기 저장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숫자 들어가면 여기 저장 예. 네. 항상 저장 눌러줘야 되네요 얘는. 네. 색깔 바꿨을 때 아, 그거는 상관없고요. 일정 만들 때. 네. 아, 색깔은 저장 안 누르는 게 안 나와요? 네,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만드실 때 아까 보시면 이거 저희 아까 캘린더 이거 지정하는 거 했었죠. 지금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최소 두 개. 그래서 아까 새로 만든 걸로 해주세요. 새로만 그래야 구분이 가니까. 네. 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캘린더 색깔을 바꿨습니다. 네, 당연히 일정이 없으니까 바꾼 게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바꾼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바꾼 캘린더에. 자 그 방법은 똑같이 만들기 여기다가 제목 하나 써주시고요. 블라블라 써주시고 어? 캘린더에다가 이거 여기 여기에다가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 제가. 6개. 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 컴퓨터 써봐. 캘린더에. 여기죠, 여기.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방금 만드신 거 캘린더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 저기 일단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만들기, 여기. 예. 만들기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예. 들어가서. 우리가 일정이 없으니까 아예 새로 만든 거에 그걸 좀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정 추가 해서 하고 시간 설정해 주시고요. 만들기 새로운 일정 추가? 네. 이거 이제 색깔 바뀌는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새로 만든 캘린더에다가 이게 이 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 나 그렇게 모르겠어.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나는. 지금 번째 네. 공유하는 거고. 그렇죠. 공유하는 거 그거요. 네, 새로 아까 만든 거. 네. 새로운 캘린더 만든 거. 와, 아까 만든 거. 네, 아까 송파로 만드셨죠, 아닌가? 아니, 하여튼 뭐 만들었어요. 네. 글로 들어가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거기 만들기만 만들었지 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아, 거기다가 일정 넣는다고요? 거기다 넣는 네. 방법이 여기 캘린더 요거. 네. 거기서 네. 여기서 내가 방금 각자 만드신 캘린더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 일정이 추가가 되겠죠? 아,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똑같은 이름이 두 개 있게 따로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새로 아니 무슨 말인지 그래 제가, 하나는 없애는 게 좋은 생각.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유가요. 네. 아 캘린더가 지금 많으셔서 그렇지. 많으셔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 만든 거 있잖아요. 아까 만든 거 거기 들어가라며요. 거기. 예, 거기 들어가서. 거기다 일정 하나 추가하시면. 일정하는 방법을 약속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새로 일정하는 거. 어? 근데
거기 들어가. 이하, 이하가 안 가. 안 열려. 저기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까 요거 만들었어요, 요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만들기 들어가시면 돼요. 예, 아, 여기 만들기 들어가서. 네, 뭐. 예, 현실이 있는 거. 네. 만들기. 뭐, 동동이다. 예. 하고, 예. 이걸 넣는 거. 아. 네. 그러면은, 일정을 만든다. 아, 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하나 집어넣는구나. 아우, 예,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아, 네. 네, 이거 맞으세요. 이해갔어요? 네. 색깔은 이해갔어요. 일리냐면 복잡하니까 캘린더별로 색깔이 있어요. 자, 되셨죠? 네. 여기 아닌데 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지정한 색깔이랑 첫 번째 색깔이랑 다르게 나오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성북 청년 모임을 만들었는데. 색깔을 여기, 여기 초록 색깔로 하고 원래 만들었던 김성종은 이렇게 있으니까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도 구분이 되고요. 어, 저장 한 장에 두 개가 다 나오네요. 자, 이제 그거 다음 단계는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 모임이 너무 많고 색깔도 구분해놨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 요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 색깔 부분만 클릭하면 색깔대로 나오는구나. 네. 어떠지 모르겠어. 그럼 그게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다시 눌리면 나오죠.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미팅할 팀은 고등학교 팀이다. 아니면은 어떤 뭐 노란 색깔 캘린더 공유한 팀이다. 나머지 거 필요 없죠. 뭐 그때 당시에. 그럼 나는 오늘 일정을 아. 볼 때 나머지 다 지우고 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난 딱 보이네. 걔만 클릭하면 네 클릭만 해주면 다른 게 없어지고 이제 걔만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요거는 내가 아니까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하십니다. 아 근데 이 처음에 나오는 한 장은 일정만 아, 알았어 들었어요 이제. 그 지금 네. 일정을 넣었더니 핸드폰에 바로 뜨네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할 거. 자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헷갈린다. 여기서요. 그 어떤 경우는 약속이 두 개가 겹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갈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거지?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색깔을 구별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화요일 날 2시 반부터 돼 있으니까 네. 제가 이거를 성북 청년 모임에 네. 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여기도 성북 청년 꼭 내가 아니더라도 팀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얘는 여기 가야 돼. 얘는 여기 가야 돼. 네. 그때는 똑같이 해도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얘도 보면은 그 다음에 요거 좀 간단하게 만드는 팁인데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급하게 만들 때 따로 세부 일정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열려 내용 입력하고 캘린더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럼 바로 되죠. 만들기 누르면 끝. 자 김명수 제가 뭐 하나 했어요. 왜? 뭘 하셨어 또? 자, 야, 우리 신녀는 한 세 번 정도 해줘야지 들어가. 아, 네 번 할 건데요. 감사합니다. 완전 복습이야. 자, 보시면은 방금 저희가 일정 만들 때 여기 만들기 들어가서 했잖아요. 예. 근데 바깥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왼쪽 마우스 드래그해서 예. 시간대에다가 바로 예. 끌어다가 블럭 설정하듯이 보통 30분 단위거든요 한 칸이 예. 그래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렇게 해놓고 아 그러면 위에다가 뭐 쓰겠지 네, 바로 그래요? 내용 쓰시고 예. 시간은 이미 지정을 하셨죠 블록으로
그 다음에 캘린더에다가 넣으면 색깔까지 딱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들기 하면 간단하게. 근데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들어 갖고 놓을 수는 없네. 이해력 너무 많은 걸 알려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저는 지금 안 내려가 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게 돼 있죠. 글자를 글자 위에다 갖다 대면. 아, 손 모양이 좀 안 내려와서. 그게 왜 그러냐면 위에 시간대별에 거의 올라가서 안 됐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위아래로 화살표 돼 있기 때문에 늘릴 수도 있어요. 맞다. 자, 요거는 간편하게 만드는 거를 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유.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캘린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배우실 거는 제일 중요한 역할들은 다 배웠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디테일하게 여기 보시면 설정 여기 킹리버키 보시면은 뭐 화면 넓게 보통 좁게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제일 넓게 써요. 넓게.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실험실이라고 있습니다. 실험실. 요거는 뭐냐면 이 캘린더 기본 기능 이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개발해서 올려놓은 것들이에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이 나와있죠? 구글에서 개발 중인 최신 기능을 체험해보세요. 뭐예요 이거?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실험이다. 이런 거죠. 기능 좋게 하려고 좀 더 실험해보는 거죠. 네, 추가 기능이요. 추가 기능. 네, 추가 기능. 보면은 여기 뭐 배경 이미지도 있고 세계 시간도 있죠. 저는 이거 쓰고 있거든요. 세계 시간 어디 있어요? 밑에 쭉 내려오세요. 드르륵 드르륵. 세계 시간 밑에. 쓰고 싶으시면 사용을 눌러면 네.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에 저장. 사용하고 밑에 저장. 저장하면 여기 밑에 뜨죠 이렇게. 사실 1년 보기는 어디에 나온 거예요? 네. 1년 보기. 1년 보기? 네, 실험실에 지금 1년 보기. 그러면 시간이 어디에 나와요? 거기. 여기? 네, 그걸 사용하죠. 사용 누르고 네. 저장하면은 연도 보기 요거 같은데요? 이게 추가됩니다. 아, 오른쪽에 있구나. 오른쪽 하단. 2014. 이건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그래도 이거 세계 시간 주니까 참 좋네요. 네, 이제 해외 파트너분들 있으실 그러니까요. 때는 캘린더 보고 딱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동부 걸로 딱 한 번에 좀 너무 좋아. 따로 계산해. 응? 자, 다시 할게요. 아, 그거 설정에 들어가서? 자,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실험실. 카톡도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실험실. 한쪽 실험실에 뭐가 있지? 실험실에 가면 얘가 없어요? 사람들 실험할 때 갑자기 추가로 아,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다 주는구나. 근데 그거 눌렀는데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 어떤 건지. 아까 1년 캘린더 보는 거하고 3개 시계 넣었거든요. 사용을 해놨는데 네. 변경이 안 됐다고 쭉 내려. 자.
사형. 자, 보시면은 맨 밑에 저장. 맨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가 요건 좀 아까 거랑은 다르죠. 보이는 게. 저장 눌러야 돼 있는 항상. 네. 이거는 뭐냐면 내 일정을 상대방에게 웹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잠깐만. 어디가? 미안해요. 자, 이거는 예. 내가 편집하는 예. 거고 예. 우리 사람들 편집하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모임 뭐 예를 들면 여기 북카페를 쓰기 위한 캘린더는 이 사이트를 이제 이 홈페이지 주소만 딱 저장해 놓으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간 거예요? 제가 이걸 같이 드릴게요. 예. 자, 요거는 캘린더별로 따로 주소가 따로 있어요. 예. 자, 원하시는 캘린더를 클릭을 클릭을 하고 자, 요렇게 아까 팔레트 모양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캘린더 설정 캘린더 설정 자, 누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에 이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라고 있죠. 캘린더 설정 누르면 밑에, 지금 가운데 가운데쯤에 자, 여기서 어떤 자, 이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요거를 예. 여기 보시면은 자,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느낌표 있죠? 여기 느낌표 아니라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다음에 HTTP 여기서부터 블럭 설정을 해서 자, 그 밑에 여기서 쭉 가서 어디까지 하냐면요. 따옴표 정확하게 여기 아시아 서울 요까지 있죠. 우선요. 목표로 가서 아이고, 거기 한참 내려가네요. 쭉 내려가서 뭐 아시아 그러니까 큰 따옴표 끝날 때까지가 아시아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는 서울이 없었지. 근데 정확하게는 큰 따옴표 사이죠. 이렇게 그거를 컨트롤 C 복사. 복사해가지고 저기 붙여넣기 하면 돼. 이 주소가 그 주소예요. 아, 이거를 저기 저기다 붙여요. 자, 이제, 주소에다가? 네, 이제 세태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잠깐 요거 다 하기 전에 HTTP부터 여기부터 내려가서 여기 아시아 서울에 있는 큰 따옴표 전까지 즉 큰 따옴표는 빼고 그 사이 거를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복사 눌러주세요. 따옴표 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세탭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 누르면 돼요. 사람들 서울에 안 보이나? 요거 눌러주시면 세탭이 나오고 거기에 붙여넣기 자 일단 요까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가 어디 들어왔냐면 됐다. 캘린더에서 내가 원하는 캘린더, 즉 내가 사람들에게 게시를 하고 싶은 캘린더를 클릭하셔서 뭐 캘린더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캘린더 추가하기에 웹사이트에 코드를 붙여놨습니다라는 요 코너 있죠. 여기다가 여기 다운표 HTTP부터 우리 네 아시아 서울역까지 다운표 제외하고. 요거를 복사 하면은 요게 나와요. 요 주소가 자. 네, 서울 전까지 거기가 아니라 서울까지예요. 거기서 편집을 시 저희가 붙이는 오른쪽으로 복사.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소 너무 복잡하죠. 네. 네. 누구한테 주기도 좀 껄끄럽고 이거 뭐야 이거 스팸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저희가 짧은 주소로 바꿉니다. 짧은 주소는 세탭에다가 j.mp라고 치십니다. j.mp 네. 이거는 자주 쓰는 사이트니까 즐겨찾기 꼭 해놓으세요. 세탭에다 쓰는 거? 네. 새로 열어가지고요. j.mp 자 막간을 이용해서 즐겨찾기 하는 방법 같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물쇠 있죠? 요거를 그냥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요렇게 막 움직여져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여기 회색 바만 됩니다. 상단에 회색 바 거기다가 놓으면 돼요. 그러면 즐겨찾기 완성. 오케이.
제이촌 MP 하니까는 제이촌 MP 지금 못 치는 거 아니야? 제이촌 MP 치니까 안 되는 거 그거 제이촌 MP만 치시면 돼. 전 안 돼. 공주 나가면 좀 비틀리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제이점 MP만 쳐. 네. 비틀리라 어떻게 들어가요? 제이점 MP. 네, 제이점 MP. 제이점 MP 치면 맨 위에 우리 비틀리 나와. 네, 비틀리 나와서. 네, 뭐가 친 거 나오면 됩니다. 어디 나와야 되는지. 영어로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네. 세태그다가. 비틀리 나오잖아요. 근데 근데 이 비틀리도 괜찮은 그거 안 나오고 다른 거 나와요. 비틀리가 다른 게 있어요? 예,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더라고. 이거 나오 저는 이거 갖고 있는데 보통 다 이거 나와 이거. 아, 그거 사인은 안 되는데? 로그인 안 되세요? 이거? 네. 사인. 사인업을 해야 되구나. 사인. 나는 로그인 하라고요? 네. 나 이거 돼 있는데 아, 사인. 사인. 사인인. 사인. 사인인에서 자 이게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아이디가 요즘 워낙 많으니까 시트에다가 기록을 하거든요.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만약 급한데 강의하는데 갑자기 아이디 기억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시트에다가 하나하나 그냥 다 해버리고 그때 그냥 차라리 그때 조금 귀찮아서 한번 해놓는 게 나중에 진짜 당황 안 하게 하는 게 크더라고. 직원은 개인 시트를 하나 하셔가지고 해놓으신 게 좋아요. 숨을 넣고 나니까 숨을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킵을 드라이버를 집어넣으니까 아무리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킵 메모에다가 모든 걸 다 해버려요. 자, 킵 메모에 다 있어요. 그거 네. 하고 일단은 아까 그대로 복사가 돼 있죠. 지금 그 주소가 여기 보고 왼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여기 보고 베인 뭐 검색창 있죠. 거기다가 붙여넣기 클릭하고 붙여넣기.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기.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황색 주소가 짧은 주소인데 이거는 지금 컴퓨터가 랜덤으로 만든 그냥 일련 번호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본인 성함을 넣으시고 뭐 이니셜도 좋아요. 뭐 본인하고 뭐 스케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일정이니까 뭐 데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해서 이 주소를 누구한테 줘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일정 뭐 이때 미팅 가능하세요라고 많이 물어오잖아요. 아니면 야 너희 이때 시간 돼? 하면 이걸 딱 주고 야 여기서 봐 빈 시간은 돼 이렇게 하면은 나는 걱정할 필요 없죠. 고민은 누가 해요?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위에다가 아까 복사한 거를 갖다 붙여넣기 하라는 거죠? 네. 그거 해서 하면은 여기 세이브 누르면 이게 만약에 중복이 없으면 이렇게 바로 바뀌고 중복이 있으면 영어로 already taken이라고 돼 있어서 다시 중복 안 되는 걸로 하죠. 숫자를 추가하시던가 대소문자가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문자로 바꾸시던가.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만드셨죠? 네. 자 그러면은 위에 카피가 있을 거예요. 카피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카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카피를 딱 눌러서 누르시고 네. 이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아까 그게 나오겠죠. 새로운 탭에다 한번 붙여보라고. 네네. 그 되는지 짧은 주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SG. 저는 요거니까 잘 됐네요. 잘 됐습니까? 예. 네. 또 나왔잖아.
유화를 주셔서 만든 것 같아서. 자, 근데 이거를 이것도 짧지만 기억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자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계속 쓸 거죠. 이건 특히 내 일정은 누구에게 보여줄 때 즐겨찾기를 여기다가 빈 바에다가 갖다 주세요. 어디다 넣으셨어요? 빈 바에다가 즐겨찾기 그냥 하나 추가. 아 즐겨찾기 해놓으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두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짧은 주소가 모르죠. 그래서 예. 수정. 어? 그럼 잠깐만 이거를 어디 아 해놓고 일단 해놓고 수정을 하고 수정 옆에다가 아까 한 거를 복사. 그렇죠. 복마크 수정이 오른쪽 눌러야 되나? 네. 아 수정. 예. 그러면은 그 주소가 항상 URL 주소에다가 아까 그 복사한 걸 넣으라고요. 네. 뭐 제일 편할 뭐 간단하게는 캘린더. 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같이 해놓으면은 내가 클릭하기도 쉽고 요걸 나중에 주면 되겠죠 보고 한번 지정하는 게 하고 안 됐네 다시 자 즐겨찾기 하는 거 한번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요 자물쇠 친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왼쪽 마우스로 쫙 끌어주세요. 그리고 빈 칸이 있죠. 회색 바에. 거기다가 드랍 해주시면 돼요.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즐겨찾기를 우측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수정.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 이름을 캘린더로 바꾸신 다음에 아까 붙여넣기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짧은 주소를 카피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 주소가 같이 저장이 되죠. 아니 그때 파란색으로 전체가 지정이 돼야지 붙여지는데 지금 전체를 지정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정이 필요한 다음에 아까 그 만드신 짧은 주소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바뀌는구나. 지금 이거 뜨는 데서 소재 뭐야? 됐어요? 뜨는 거예요? 뭐야? 아까 그 짧은 주소. 캘린더가 이제 떴어요. 떴어요? 네. 짧은 주소는 만드셨죠? 네. 그거 복사까지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자물쇠가 있어요. 자물쇠. 자물쇠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고 떼시지 마시고 그대로 끌어서 회색 바에다가 두세요. 근데 짧은 주소로 했던 걸 아 여기 위에는 안 당연히 안 되죠. 여기 안 나와요. 주소 맞는 건데. 네. 짧은 주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든 즐겨찾기를 우측 마우스 클릭. 우측에. 네. 그러면 수정이 나와요. 이제 비틀리지 수정가요, 엄마. 그랬더니. 자, 수정을 클릭해주세요. 이름이 나왔잖아요. 연결. 수정, 뭐, 자, 수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캘린더 만들었죠. 즐겨찾기 땄죠, 여기.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아, 글로 옮긴 다음에요? 옮긴 다음. 아, 먼저 즐겨찾기를 먼저 가지고 오시고 거기서 수정. 하면은 여기 상단에 이름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수정은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일정, 뭐 내 스케줄, 뭐 내 캘린더 이렇게 하고 추가로 아까 만든 아까 그거 안 들어가봐요. 그래서 그럼 다른 놈 주소 있죠. 짧은 주소 거기를 나중에 보기 쉽도록 왜냐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름에다 그냥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그리고 그렇지. 자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헷갈린다. 또 잘 계속 안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 하나 나오네요.
어머나, 희한하다야, 이런 거 뭐지? 자, 여기 PC로는 요까지를 하고요. 네.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 잠깐만, 내가 이거 URL 좀 보고. 아까 안 선생님, 아까 캐린도 송팟 거 Gmail 다 추가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비틀리닷컴 아직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비틀리닷컴 자, 짧은 주소는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예. 자, 휴대폰 꺼내주세요. 휴대폰 한 번에 캘린더 다 다운받으십시오. 아까. 예. 자, 캘린더 오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가 나오죠. 저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PC에서 그냥 플랫을 눌러야 운동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처음에 클릭을 들어갔을 때 오른쪽 왼 밑에 뭐 운동하기 이거가 사실 운동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고 나서 그럼 자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좀 차로 따라 주고 Gmail을 아니 똑같아요. 하긴 했어요. 하나 했어요. 하나 지워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봐요. 그건 기존 같은 오성 같은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야. 아까 서쪽에 들어서 내가 일반 동일한 선생님 이거 내가 일반 캘린더에다가 넣는 것까지 다 나오네요. 그게 구글 캘린더에서 삼성이면 삼성 캘린더 있죠. 네. 그거를 S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 주세요.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화상회의부터 해볼게요. 예. 화상회의. 아까 그 화상통화 추가한 거 있죠? 일정. 예. 그거를 찾아보세요. 본인 거기서. 이게 두 번이야. 이게 두 번. 저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시 찾았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해주세요. 자, 우리 아까 일정 만들기 할 때 네. 화상 통화 행아웃 추가라고 저희가 클릭을 했었었죠. 네. 그리고 만들기를 눌렀거든요. 네. 그 일정을 찾아주세요. 그 일정? 몇 시에 그 했는지는 각자 다릅니다. 그 일정을 어디서 찾느냐고. 지금 보시는 거기서 선생님 아까 안 하셨어요. 아니 나 아까 여기서 아까 하라고 했잖아. 나 했잖아. 그쵸? 큰 거지 나. 자 지금 여기 화면처럼 나오셨죠? 네. 가만 있어봐요. 이렇게 찍어야 돼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석삼자 누르시면 월별로 보는 게 있어요. 아 예. 네, 내 것만 이상한 거 아니니까. 진짜였어요. 아,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자, 안 버릴게요. 안 버릴게요. 다 같이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지금 월별로 다 돼 있으시면, 이렇게 방금 만드신 일정 있잖아요. 예.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또 세부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 거기서 또 세부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화상이 스위스라고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놓고 행아웃을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행아웃 참여하기가 나와요. 어디요? 어디를 행아웃? 아, 밑에. 행아웃 참여하기가 나오죠, 나오죠. 나는 무서워 나왔어.
예, 하여튼 밑에 이렇게 나오네요. 해가 차지하기가. 네, 맞아요. 사진을 찍히는. 자, 들어가면. 어, 해와 참여하고 있다. 됐죠? 예, 예. 눌러요? 네, 눌러보세요. 그럼 잘생긴 자기 얼굴이 나올 겁니다. 네. 어머, 웬일이니? 나 나와.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조명이 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화장품 통화 참여. 참여 눌러보세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아무도 없지만. 없지만. 아, 자, 선생님 옆에 좀 봐주세요. 네. 조금만 템포 조금만 늦추세요. 행아웃 그 추가를 안 하셨어요. 만들래. 그럼 나와요. 나와요. 자기 생각 나오는데 한 번은 네, 상대편 한 번만. 아니요, 지금 그 일정도 안 부담스러워. 여기에. 여기에 저렇게 해놓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남이랑 공유했으면 그 사람도 들을 거 아니야. 구글 지도에 추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나랑 방금 똑같은 방법으로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 지도에 지금 넣고 여기 보시면 PC에서 아까 만들기를 할 때 이게 있어요. 이게 영상통화 추가. 네, 네, 네. 이거를 꼭 눌러주셔야 이게 버튼이 돼요. 플랜서 만들었을 때 써봤죠? 여기에서 이게 만들기에서 아까 일정 아까 만든 게 없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저거 이거 수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뭐 안 만들어 그게 행아웃을 안 해놓고 나서 안 들었는데 뭐 수정으로 들어가서 바꿀 수 있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만들고 예. 안 했죠? 예. 근데 여기 수정 들어가면 일정 수정 추가 아, 삭제 그거는 여기서 영상통화를 했는데 소파소셜 영상통화 추가 이런 거예요? 휴대폰이 다 되진 않아요. 아, 선생님 거기서 저기 일정 하나 추가 안 했어요? 지금 이거 행아웃 자체가 Gmail 기반으로 하는 화상통화라서 뭐 카톡은 또 카톡 아이디 내 사람끼리만 되는 거죠. 대신에 행아웃은 기본 어플이거든요. 그거 휴대폰 자체 지울 수가 없어요. 즉 다 있다는 거예요. 아이폰에 잘 기반한 그 페이스타임. 페이스타임. 근데 영상 보면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어떤 화상이 나와요? 이제 구글 캘린더 들어가서 그러면 되게 아이폰에서 기본으로 주는 게 Gmail 뭐가 있어요? 아, 스마트폰에서 나가봐요. 계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원래는 저거 이거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아, 예. 이게 우리 컴퓨터가 저거 그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시간 달려만 해가지고 이거 자르고 지워버리고 제가 이거 선생님이 봐주셔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뭐 모르겠어요. 내 거를 보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도 통화 참여
써 있는데 여기 영상 통화 참여 이렇게 돼 있잖아. 영상 통화 참여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봐라. 잠깐만 그거 그분에 갔다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 누구야지? 영상 통화 참여. 아니 지금 예약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온 거고. 여성통화가 안 되는 거는 여성통화가 안 되는 거는 컴퓨터에 팬이 안 되도록 그런 게 아닌가요? 서로 화면을 하려면 내 폰하고 얘도 화면을 사용해야 서로 보자. 그러면 그 카메라 있는 있는지 있고 없는 게 있어. 그거에 문제가 아닌가? 나무 추측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렇게 돼야 참여 맞아. 그런데 영상 통화 참여하기라고 이렇게 안 나오고 다른 말로 나온다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봐봐요. 선생님 아직 못 하셨어요? 선생님 지금 두 분이 다 했는데도 여기 선생님 나오네. 행방 참여하기? 여기 지금 뭘 어떻게 합니까? 뭐야? 아니 있잖아요. 여기 화상 통화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옆 선생님이 안 나오는데 여기 특정 사진은 시간 걸리나봐. 옆 선생님 좀 나왔어.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바로 눌러야 되니까 어떤 거예요? 화상 통화가 초과되었습니다. 밑에 옆에 삭제 요거 있을 때가 되는 거다. 지금 이거 말고 일정도 있으신 게 아닌데 전화로 인지 많이 아직 보는데 이거 지금 말을 이거 저 정도가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아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나갔다 들어오는 아직도 안 나오는 거나? 바보가 맞아요. 그 본인의 자랑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불펜더 앱 공기화 문제. 아니 근데 여기는 근데 여기는 날짜 다르다. 공기화하는 데까지 시간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여기 선생님도 한참 있다가 뵙게. 그때 선생님. 아 근데. 있어요? 뭔가를 잘못했어요. 뭔가. 뭐를 잘못했는데? 이것도 포스팅 한대. 저기 포스팅 좀 해서 올려줘요, 선생님. 네. 아주 멋지게 딱 찍을 테니까. 하나, 둘, 셋. 다시, 잠깐만. 그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아니, 이거 뭐 가족, 아들 둘. 아들 둘하고. 아들 둘하고 엄마하고 찍는 것 같아. 하고, 잠깐만. 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아들 얘기하니까 비슷하게 닮았네. 그러니까 아들한테 비슷하게도 닮았어. 자 일단은 자 오늘 일단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어머 시간 넘었어. 우리 포스팅 해야 되는데 포스팅할 시간이 없네. 요거 만들기 오늘 했고
네, 캘린더 만들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메일로 추가하시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파상통화는 뭐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도 계시죠. 근데 동기화 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많이는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까지 오늘 배워봤어요. 네. 어떤 때 드디어? 어때? 늦게 와서 드디어. 생각 참여하니까. 늦게 와서요. 늦게 와서. 그리고 본인 캘린더 웹 게시 그거를 짧은 주소까지 만드는 거를 해보였습니다.